안녕하세요. 일본의 스키 여행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김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일본 후카이도 스키 여행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뭐 한자로 따지면 북해도, 우리나라 북해도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후카이도라고도 일본 사람들이 부르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삿포로로 많이 알고 있죠. 예, 그쪽에 있는 그 스키장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스키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설질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세계에 몇 군데 스키장을 가봤는데 일본만큼 좋은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는 거 보면 이렇게 쭉쭉쭉 비처럼 내리죠. 그리고 내리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요. 왜 그러냐, 저희가 웨스노우라고 해서 젖은 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하늘하늘 내려요. 겨울왕국 아시죠? 겨울왕국. 겨울왕국에서 눈이 이렇게 내리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눈이 내려요. 그래서 드라이스노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설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건설이라서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파우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일본의 후카이도예요. 일본도 스키장이 되게 많은데, 뭐 도쿄부터 후카이도까지 있는데, 도쿄 쪽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웨스노우가 많거든요. 근데 후카이도 쪽은 건설로서 상당히 좋은 설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키장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제는 왜 일본 후카이도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 스키장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후카이도의 스키장 소개, 또 일본 스키장대 특징, 그 다음 공항, 여기에서 네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본 스키장 소개. 자, 보시면 제가 후카이도를 찍었는데, 이 후카이도에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밑에 보면 도쿄 위에 이 도야마현 있죠. 도야마현부터 일본 후카이도까지 스키장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비공식 통계 같은데 700개 정도 스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 합쳐도 10개 정도 되죠. 한 70배가 많은 스키장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유 있고 그 편하게 또 사람 없는 데서 스키장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런 스키장 정보를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도쿄부터 후카이도까지 얘기 드렸는데, 도쿄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기 때문에 도쿄 근방의 스키장은 뭐 그냥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보다 눈은 많아요. 왜냐면 바다엔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진짜 확실히 많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설은 아니고 약간의 그 젖은 눈 같은 부분이라 도쿄 쪽은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후카이도 쪽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후카이도 보시면 왜 추천하는지 얘기 드려보면요. 여기 보시면 블라디보스토크 보이죠? 북한 위에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삿포로 보이시죠? 네, 삿포로. 거의 동일 위치예요. 눈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서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바다 주변이라서 눈도 많고 때문에 눈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후카이도에 얼마나 많은 스키장들이 있느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스키장들 외에도 한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이쪽에 보시겠지만 니세코, 이쪽에 니세코도 하나 더 있을 텐데 니세코 빌리지, 저 이쪽이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가면 되게 좋을 만한 후라노 리조트, 네, 여기 후라노 리조트. 그리고 그 삿포로 시내에서 가까운 이제 테이네, 이런 다양한 스키 리조트가 있어서 연인들끼리 가도 좋고 가족끼리 가도 좋고 그리고 뭐 남자 혼자 가도 좋을 만한 다양한 스키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파우더 스노우 홋카이도라는 데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 있나, 후카이도 어디에 스키장들 위치해 있나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치토세라고 되어 있는데, 후카이도는 공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코다테랑 치토세 두 군데 있는데,
요 시토세 공항이 여기 있고요. 요 부분이 삿포로예요. 삿포로 국제 스키 리조트 보이죠? 여기 삿포로가 요 지역이고, 그다음에 후라노란 스키 리조트는 오른쪽에, 니세코라는 데가 왼쪽인데, 그러니까 삿포로 시내 주변으로 왼쪽 오른쪽에 스키장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본 스키장의 특징. 자, 위치를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후라노 리조트의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구글 맵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후라노 프린스 호텔이 있고, 신 후라노 프린스 호텔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보면은 그냥 구 호텔이니까 주변에 살짝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 후라노 호텔 주변엔 아무것도 없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산골짜기에 스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스키 타고 밥 먹고 온천하고 딱 그것만 할수 있는 이제 산골짜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시내 쪽으로 가는 셔틀버스들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스키를 끝나고 시내를 가고 싶으면 시내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특징이 위치가 좀 골짜기에 있어서 뭐 쇼핑을 하거나 뭔가를 좀 많은 걸 즐기기에는 좀 어렵다. 스키를 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온천하고 이 정도만 할수 있다라는 그거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는데 서유질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고요. 저기 뒤에 저희 와이프. 한 2년 전인가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아, 넘어졌네요. 네,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눈도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다 자연설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공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눈도 많고 철길도 좋고요. 사람도 없고 뭐 여기 보시면 낭떠러지 같은 데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스키어들이나 이제 보더들이 지나갔던 길들이 보여요. 쑥쑥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만큼 스키장이 뭐 예를 들어서 용평만한 스키장이라고 해도 그 체감은 용평의 두세 배 정도 돼요. 왜냐하면 눈이 다 깔려 있고 어떤 안전바도 없고 어딘지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눈도 많고 사람도 없고 서울질이 정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본 스키장의 특징 온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는데 온천. 대부분의 스키장에 이렇게 노천 온천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뷔페 먹고요. 천천히 나가서 스키 타고 뭐 점심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내려와서 온천하고 쉬었다가 밥 먹고 또 온천하셔도 온천하거나 산책하거나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일본의 스키장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10개 정도 된 스키장을 제가 다 가봤어요. 여유 있게 무엇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부랴부랴 가서 스키 타고 또 바글바글한 데서 뭐 스키 타고 음식도 이제 바글바글한 데서 음식 먹고, 그리고 또차 막히는 거 이렇게 걱정하면서 또 서울에 올라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스키를 탔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여유 있게 즐기고 온천하고 할수 있는 곳.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중에 하나는 온천이다. 여유 있게 즐길 수 온천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공항과 먹거리인데, 사실 먹거리보다는 공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동영상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건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치토세 공항이에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공항은 이 정도의 어떤 그 가게라고 그러나 샵들이 있다라고 하면 면세구역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면세구역이 아니고요.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선 쪽에 있는 공항이에요. 쇼핑몰처럼 되어 있고요. 뭐 지하에는 음식들도 많이 팔고 기념품도 많이 팔고요. 푸드코트에 가면 활주로를 보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공항에 가서,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가면 무조건 공항에 가서 좀 즐겨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한 3시간 정도에 먼저 가요. 그래서 짐만 좀 체크인 해놓고, 짐만 좀 붙여놓고, 공항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즐기고 다시 공항에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면 조금 있기는 한데, 밖에보다는 진짜 뭐한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럴 때문에 신치토세 공항 외부에서 뭐 먹고, 그다음에 구경하고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본 홋카이도인가? 왜 일본 홋카이도로 스키 여행을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본까지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러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스키장이 많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타려고 하면 사람 치고 속도 내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뭐 두 번째, 설질이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설질도 상당히 좋아요. 그 좋은 설질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진짜 그 자연을 느끼면서 그 타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초보 스노우보드일 때 한번 일본을 갔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초보니까요.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스노우보드를 이제 타는 실력이 됐을 때 딱 데리고 왔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몽환적이라고. 사람이 없고 약간 안개 살짝 낀 데서 자연설 깔려있는 데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진짜 무슨 요정 나라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없고 설질이 좋은 데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천. 저는 그 일본의 삿포로 쪽에는 이제 일본 홋카이도 쪽으로 스키여행 가는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온천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스키를 타고 저녁에 야외 온천에서 온천하고 또 맛있는 거 먹는 그 재미가 정말 쏠쏠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항. 제가 일본에, 그러니까 삿포로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신치토세 공항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는 꼭 일찍 가거나 좀 여유 있게 가서 좀 즐기라고 얘기를 드려요. 제가 공항에 맨 처음에 도착하면 카스테라 우유 한 잔 먹고 쇼핑하고 또 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활주로가 보이는 푸드코트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즐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놀거나 볼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홋카이도는 다시 좀 더 요약드리면 스키장에 사람이 없고 설질이 세계 최고고 놀고 즐거리 많기 때문에 꼭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